지현이가 이번에 복화 2에 6이었죠.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오케이. 자기 친구들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짧은 글인데 글 제목은 My Friends. 오케이, friends. 쓰기 시험에 스펠링 맞았었나요? 틀렸나요? 틀린 것 같아. 그럼 고쳐야 되겠네. My friends. 선생님이 이따 다시 줄 테니까 틀린 거 고쳐주세요. 오케이, 근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른다는 건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friends를 쓰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funny의 뜻은 그러면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시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비동사의 종류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is를 써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누가 friend 같아 웃기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m도 아니고 e도 아니고 r 왜 써야 됩니까? 이즈가 이즈랑 같이 나. friend 이거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이거 안 만져봤자 뭐예요? 뭐라고요?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Fred는 히로 바꿔 쓸수 있는 녀석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he is funny 하듯이 Fred is funny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unn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funny의 뜻이 웃기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부터 먼저 또 기억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다? 언제, 어디, when, where, 누구, 무엇? 영어로 해볼까요? who, what, 어떤 어떻게, 어찌, 뭐 어떻게나 어찌는 같은 뜻이고 그다음 왜? 그래서 영어로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당연히 여기 써 있네요. 어떤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프레드는 어떤니라고 우리말로 물어보고 프레드 어때? 프레드 웃겨 이렇게 할 텐데요.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 후입니까 갑자기? 누군지 물어봅니까? 여기 he is 있으니까 묻는 말을 어떻게 해주면 돼? 히즈를 뭐로 해놓으면 물음표 붙일 수 있어? 그러면 프레드가 어떤지 물어야 되니까 히 대신에 응? 프레드가 어떤지 묻는데요. 프레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말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는 어떻니라고 묻는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는 어떻니입니까? 프레드는 어떻니입니까? 그러면 그는 이란 의미의 자리에다가 그 대신에 프레드를 집어넣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레드 어떤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자꾸 이게 후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레드 어떤지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Fred? 했더니 Fred is funny. 오케이. 계속해서 He's very funny. He is very funny.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프레드 소개했는데 프레드를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요? 프레드 남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레드 또 쓰는 대신에 프레드 is very funny 하는 대신에 프레드는 이미 소개했으니까 프레드 대신에 그 자리에다 대신 뭘 넣고 있습니까? 이걸 보고 앞만 길어봤자라고 합니다. 베리의 뜻은 그나저나 뭐예요? 네, funny는 웃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슨 시였죠? 그러면 베리와 같은 뜻을 가진 베리의 뜻은 매운데 이건 무슨 시일까요? 이름 씨 누구라고 그랬더니 또는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매우라고 대답하죠. 그럴 리가 없죠. 그는 어찌 웃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어찌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eally 이런 말들 어땠습니다. Really 뜻이 뭐예요? He is really funny 하면 그때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진짜 그건 진짜 웃긴다겠죠? 어찌 웃긴다고요? 어찌 웃긴다고요?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고 이런 종류의 단어들을 보고 어찌시라고 하고 나중에 부사라고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네, very funny의 뜻은 뭐예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그는 어떤 니라고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하우 히 버니? 이렇게? 이게 그는 어떤 니라는 뜻일까요? 아까 가르쳐 준 건데요. 아까 그는 어떤지 안 물어봤습니까? 어? 그는 어떤 니? How is he? 그럼 엄청 웃겨요. He is very funny. 예, very funny의 뜻이 매우 웃긴이고 무슨 시덩어리야? 어떤 사람이래? 매우 웃긴 사람이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고 영어로 어떠니 하우니까 how is h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십니까? 비동사. 비동사입니까? 양념십니까? 비동사니까 he is 였던 녀석은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he is를 is he 순서로 바꾸면 물음표가 붙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Kate is kind. Kathy is kind. 예, 카인드의 뜻은 친절한. 친절한. 오케이, 그래서 Kate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she is kind, Kate is kind 하고 있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아, KT는 어떤지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녀는 어떤지 묻는 게 아니고 KT 어때? KT 친절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How is KT? 가르쳐준 거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지 묻고 답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KT? 했더니 KT is kind 계속해서 She's very kind. She is very kind. 이 she는 누구 대신 와 누구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응? KT. 얘가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떤지 물어봤더니 매우 친절하대요. 뭐라고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She is very kind. How is she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어떤? She's very kind 했던 어때? 오, 엄청 친절해. 계속해서
Olive is old. Olive is old. Old의 뜻은 어르신이에요. 반대말은 뭐예요? 영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올리브 어때? 어, 나이가 많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 How is Olive? 했더니 묻고 답하기. 올리브 어때? 어, 나이가 좀 많아. How is Olive? 했더니 Olive is old. Olive is old. Olive,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하겠어? 그래서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오케이, 그래서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Happy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케이, Happ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How is Harry가 무슨 뜻이에요? Harry는 어때? Harry는 행복해. 그래서 Harry 어떤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How is Harry?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Harry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예요? 그래서 He is very happy. He's very happy. Very happy. 매우 행복한.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How is he? 했더니 He is very happy. 됐습니까? 자, 오늘은 어떤 시 가지고 문장 만드는 방법, 어떤 식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동사 쓰면 된다는 거 배웠고요. 어찌 시라는 새로운 시도 만나봤고요. 어찌 행복한? 매우 행복하니 뭐였더라? Very happy. Very happy.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잘했어요.